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벌써 제가 부동산 일을 시작한 지 4, 5, 6, 7, 8, 5개월 차 되고 있고요. 정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8월이 되면서 바람도 좀 불고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고 살짝, 지난주부터 살짝 조금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날씨도 한산해지고 부동산 열기도 조금, 네, 조용해진 것 같아요. 5, 6, 7 계약하기 전에 이동하려는 부모님들이 집을 사거나 렌트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타주에서 또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타주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오셔서 깜짝깜짝 놀라세요. 애틀랜티의 이 부동산 열기. 정말 제가 집을 많이 찍었는데 제가 편집도 하기도 전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뭐 펜딩, 언더 컨트랙 이렇게 뜨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셔서 보시고 사실 수 있는 집을 올려야 되는데 이미 거래가 끝난 집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업로드가 많이 못하게 되고 또 저도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5, 6, 7월에 오, 이집 괜찮다 이런 집이 나오면 보통 2%, 5% 업을 해서 써야 오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타주에서는 가격이 내리고 또는 뭐 그냥 올라온 가격 정도에 쓰면 되는데 애틀랜타는 아직도 열기가 뜨겁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애틀랜타로 이주를 해오고 계세요. 애틀랜타에 사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시죠? 집값이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오르고 특히 한인들도 많이 선호하는 알파레타, 잔슨클릭, 수완이, 둘루스, 저 비포드까지 정말 집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타주 분들이 오셔서 예전에 뭐 코로나 전에 또는 1년 전에 가격을 생각하고 오셨다가 너무 많이 실망들을 하세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리고 타주에서도 애틀랜타는 인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에 사시는 분들은 자고 나면 집값이 올라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라시고 집을 구매하기 너무 어려워하세요.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비싼 이유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국 아파트 값에 비해서 이 넓은 애틀랜타의 집값이 아직은 싸다고 생각하시니까 또 캐시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인기가 좋아요. 하지만 5, 6, 7 굉장히 바빴을 때에 비해서 8월부터는 정말 아이들의 그 학군에 상관없이 실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주로 이사 가시는 분들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이 되면서 바람도 살짝 불고 매미 소리도 많이 들리고 또 살짝 한가해진 틈을 타서 저도 영상도 찍고 공부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애틀랜타의 대표 에이전트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애틀맘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